가. 아 진짜 오빠 때문에 나 유치원 늦으면 책임질래? 아 뭐해? 지금 늦었게 하고 늦었어. 오빠가 군뱅이처럼 느릿느릿하는 말에 엄청 늦었게 하고 빨리 아니 걸어. 가만 있어봐 게임 좀 하게. 아니 지금 학교 가는데 게임기를 왜 들고 가? 아 빨리 가자고. 나 지각하면 어떡해? 아 몰라 나 먼저 갈 거야. 늦던지 말던지 어? 게임기 보다가 길거다가 어? 코 깨지든지 말든지 오빠 알아서 해. 나 먼저 갈라니까. 자 그래 엑스트라 2. 아! 그래 엑스트라 3. 그래 태탁이. 아! 그래 김리아. 김리아. 김리아 안 왔어? 김리아. 김리아! 아 뭐예요 선생님! 닌텐도 해야 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. 아니 그래. 아니 내가 또 리아가 닌텐도 한다는데 내가 또 방해를 한 게 아니잖아. 아, 이거 일로 와 이거. 일로 와 앞으로 와. 아니 김리아 야 임마 야 요즘 왜 이렇게 수업에서 자꾸 대답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? 선생님한테 지금 대드는 거야 지금? 아 죽었다. 아, 이 자식 내놔 내놔. 뭐 하고 있어 내놔. 닌텐도 자식 내놔. 이거 압수야 이거. 다시는 하지 마 알겠어? 자 그럼 일단 다 온 걸로 하고 일단 바로 수업 시작하겠어요. 자 오늘 그 이번에 그 73페이지까지 했었나? 네. 진도가 빠르잖아. 일단은 오늘 그럼 자습하도록 할게요. 야 리아야 야 수업 중에 그렇게 선생님 앞에서 닌텐도 하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. 어? 아니 너는 뭔데 나한테 난리야? 야 잘 봐봐. 어? 네가 그렇게 닌텐도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널 또 보고 또 혼내고 그러면 우리 수업을 또 못 듣잖아 너 때문에. 어? 아니 내가 게임학 좀 하겠다고 갖고 온 건데 왜 니들이 난리야? 야 이거 눈 봐라. 이거 눈 맛간 거 봐라. 어? 너 집에서도 계속 닌텐도 하고 그랬지? 엄마 아빠한테 안 혼나냐? 어? 못 참아 게임 못하는 건 못 참아. 리아야 하여튼 수업 중에 그렇게 닌텐도 하지 마 이 무식한 녀석아. 어? 아유 안심한 녀석. 아유 아이 저 멍청한 녀석 때문에 나도 닌텐도 빼앗기게 생겼네. 나만 수업 중에 몰래 하고 있었는데 말이야. 엔 나만 날 거지롱. 게임하고 싶으면 미치겠다. 수전증이 막 날 괴롭히잖아. 못 참겠다. 야! 이 자식 이거 하다못해서 교탁 앞에서 이거 게임을 해! 일로 와 이 자식! 혐오실로 따라와 임마! 이 자식! 선생님 그게 아니라 제 손이 멋대로! 자식! 아니 이 자식이 이거 무슨 자습 시간에 이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자꾸 이거 닌텐도만 하고 있어 이거! 선생님! 뭐니? 저만 한 거 아니라고요! 너 말고 그럼 또 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? 대태기도 했단 말이에요! 대태기? 자식 이거... 어이 리아야! 아 형이 네가 선생님한테 끌려가는 모습에 걱정되는 마음에 교무실까지 오지 않았니? 자식이고 너도 내놔 이 자식아 닌텐도 임마! 예? 내놔! 어!
아니 저 닌텐도 없는데요. 저 안 했는데요. 내가 다 말했다고. 야! 아 이거 말하면 어떻게 여기요. 하여튼간에 이 자식들 이거 아주 그냥 상습범이어서 안 되겠어. 내가 오늘 너희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닌텐도 돌려줄 거야. 알겠어? 안 돼요 선생님. 자 다들 안으로 들어가 임마. 이 똥싸기. 누구냐 이거 이 못된 녀석들. 이거 닌텐도가 뭐가 재밌다고 이거. 보자. 야, 1, 2, 3, 4에 여보세요? 아이고, 아유 이 드라마는 왜 이렇게 남주인공이 이렇게 잘생겼는지 몰라. 아유. 뭐야? 전화가 오잖아. 이 시간에 누구지? 아유 여보세요. 아유 여보세요. 어이, 아, 네. 그 김리아는 그 부모님 맞으세요? 아, 네 맞는데, 누구세요? 아, 전 그 김리아는 담임 선생님이십니다. 아이고 선생님,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. 아이 우리 아이가 뭐 학교에서 뭐 발성 부린 건 아니죠? 아유 감사합니다. 그 다름이 아니고 그 이번에 그 김리아라는 그 친구가 이번에 게임기에 너무 중독이 됐어요. 에? 중독이요? 네, 그래가지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자꾸 그 게임기에서 그 닌텐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. 아유 선생님 죄송해요. 아유 제가 도대게 혼냈어야 되는 건데. 저희도 그 자꾸 지도는 하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이게 안 되겠어가지고 이거 가정에서도 좀 철저하게 좀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유 네 들어가세요. 끊을게요. 예 감사합니다. 김리하! 학교 다녀왔습니다. 김리하. 리아야? 엄마 앞으로 좀 와봐. 뭐예요 엄마? 엄마한테 뭐 할 말 없니 우리 리아? 없는데요. 저 게임해야 되니까 빨리 말하세요. 우리 리아 엄마가 이렇게 몽둥이를 들어도 할 말 없니? 없는데요.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. 그래도 할 말 없어? 아니 엄마 들어보세요. 제가 학교에 가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제 게임기를 뺏었단 말이에요. 선생님이 만약에 그때 제 게임기를 안 빼왔으면 현황으로다가 마지막 보스를 잡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. 저는 뺏긴 게 너무 억울한데요. 김리아! 엄마가 더 화내기 전에 빨리 그 닌텐도 엄마한테 내놔! 한 번만 더 엄마 앞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닌텐도 게임기 가지고 놀았다간 응, 얄짤 없을 줄 알아. 그리고 이 닌텐도는 엄마 잘 숨겨놓을 거니까 응? 시험 기간에 시험 잘 치르면 점수 잘 받으면 돌려줄게. 알았어? 아휴 이거 우리 리아가 게임 중독돼가지고 말이야. 아휴 우리 리아가 시험 점수 잘 받을 때까지 이 닌텐도는 숨겨놔야겠다. 엄마가 드디어 갔다. 드디어 난 게임 앞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. 우리 단녀석아 어디에다 닌텐도를 숨겼을까? 당연히 여기에다 숨겼겠지. 나 직접 김리아가 찾아보도록 하시겠다. 당연히 이런 뻔한 장소에는 없겠지. 냄새가 나는구만. 바로 여 아래서 말이지. 역시는 역시 가져가 주시겠다 이 말씀. 게임해 주시겠다 이 말씀. 역시 닌텐도만 한 것이 없다 이 말씀. 우리 아들 게임기 잘 찾네 김리아. 리아야
닌텐도 내놔. 네 엄마 빨리 드릴게요. 저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빨리 올라갈게요. 이번에는 우리 아들이 절대로 못 찾는 곳에 숨겨야겠어. 엄마가 장 보러 가는 소리를 듣고 다시 닌텐도를 찾으러 왔다. 어디서 냄새가 나는군. 누가 봐도 뻔한 위치에 있을 것 같은 이 냄새가 난단 말이지. 바로 이 다락문에서 말이지. 역시는 역시 나 김디아는 역시 개코라니까. 가만두지 않겠다 닌텐도 녀석. 슈퍼점프! 역시 재밌는 게임이야. 오늘도 즐겁게 게임을 해보겠다구. 짜잔, 우리 리하 엄마예요. 우리 아들이 또 엄마가 숨겨놓은 닌텐도를 찾았네요. 닌텐도 엄마한테 줄래요? 네 엄마. 그래.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숨겨주겠어 김이야. 과연 단녀사 네가 날 막을 수 있을까? 내 방에도 없고 엄마 방에도 없으면 닌텐도는 분명 거실에 있다. 응? 이거 게임 하나 하게 못하게 하려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!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다. 닌텐도를 찾기 위해서 험난한 여정을 떠나볼 예정이었다. 아프다. 하지만 닌텐도를 포기할 순 없었다. 이런 동물에서도 견딜 수 있다. 아, 닌텐도를 사랑한다. I love 닌텐도. 저기 닌텐도가 보인다. 동물에 빠져도 난 괜찮아. 닌텐도만 있다면. 저 찾았다. 닌텐도. 리하야. 아니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? 리하야. 뭐지? 어디서 엄마의 소리가? 위를 봐. 이게 무슨 소리지? 뭐?